안녕하세요. 태국재령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졌어요.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가 대한민국 전국을 감싸고 도는 바람에 냉동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낮에 온도도 영하 5, 6도 정도 멈추어서 온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 밤에는 영하 7, 8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바람까지 불면 매우 차갑죠. 완전히 그냥 막 찬바람, 냉바람, 한기, 한바람 엄청납니다. 이제 오랫동안 밖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 귓볼이 좀 차가워지죠. 뭐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찬바람 좀 맞아도 그렇게 이제 그 자각을 별로 못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조금 이제 신체에 좀그 살이 근육량이나 살이 좀 별로 없는 분들, 일명 멸치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추위에 더 약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이빨이 딱딱딱딱 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연세가 계신 분들은 좀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보온이 되는 옷을 좀잘 챙겨 입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나 이런 쪽에 이제 보도를 보면 독감이 지금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병원 측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분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번 감기는 오한이 들어오면서 몸이 몸살 쪽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그래도 조금 안심인 분들은 몸에 이제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 그 피하 지방, 지방이 좀 두껍게 좀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추위에 조금은 강한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살찐 사람은 추위를 덜 타고, 마른 사람은 좀 추위를 쉽게 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뭐옷 따뜻하게 입으면 안 추운 거고, 옷 얇게 입으면 추운 거죠 뭐. 아무튼 잘 알아서 그 보온에 그 신경을 쓰도록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또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이제 뭐 무당들 뭐 이야기고, 뭐저 또한 그 무속인, 이 무속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저도 뭐 태극두령도 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근데 저의 생각이나 견해를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참고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아직도 지금 무속인들에게 좀 피해를 보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로 뭔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 영상, 태극두령 유튜브 채널, 이 영상 밑에도 밑에로 내려가면은 불량한 어느 무속인 그 여자분, 무당이죠. 한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출신 무당이신데, 그분이 아무튼 신령님도 속이고, 신령님들한테 재물을 차려놓고 빌고 먹고 사는 이런 그 무당인데, 상차림은 한 번인데 여러 번그 일을 한 것처럼, 어차피 제가 집은 없었으니까 여러 번 일을 한 것처럼
조작을 한 사진으로 일을 했다. 당신이 준 붓돈 비용을 다 썼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한복만 갈아입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냉정하게 말하면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갓집이 이 돈을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굿을 했다. 세 번. 그래서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복을 갈아입으면서 여러 번 굿을 한 것처럼. 그런데 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똑같은 재물차림이라고 그 사진 판독 전문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사기죠. 속였으니까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짓을 했고 꾸몄으니까 당연히 사기죠. 그래서 한국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 라는 제목을 달고 방송에 나갔던 그런 사람인데 이거는 한국 최고의 무당이 아니라 한국 최고의 사기꾼을 찾아라 를 방송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최고 무당을 찾는 프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최고의 무당을 찾기는 찾는데 최고의 사기꾼들만 골라서 방송에 내보내고 있으니까 이런 방송에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 1년 넘게 지금 2년 가까이 불량 제작자하고 불량 무속인들 무당들 조심하라는 영상을 그렇게 올렸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야. 어떠한 일이 터지고 나서 태국 두령의 방송을 보게 돼서 그때서 아차 야 이거 뭐가 이상하다 속았구나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태극 두령은 아직도 뭐 제 방송이 뭐 공중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전파를 쉽게 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순진하시고 그러신 분들 또 답답하신 분들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영험하게 나온 그 방송 유튜브 그러한 곳을 보고서 혹해갖고 갔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각자 알아서 조심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 방송에 나온 무당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방송에 안 나온 무속인 분들도 불량한 무당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방송에 나오신 분 중에서도 정직하고 정갈하신 선생님도 계시겠죠. 또 방송에 안 나왔는데 정직하게 자기 일 양심을 지키면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제자기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이 왜 문제가 되느냐? 방송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부분만을 연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 간편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것이 방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 제작자들은 진실을 담는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력 있는 무당들, 정직한 무당들을 검증을 해서 방송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돈만 주면 아무나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나 동네 무당이든 어떤 무당이든 일단은 던져봐서 낚시질을 해서 건져서 물리기만 하면 양심이든 비양심적이든 촬영하는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것이 관심이 있느냐? 그냥 지네들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사기꾼이든 정직하든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그럼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냥 돈 버는 거. 얼마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가는데 촬영하시겠습니까?
제가 유튜브로 또, 이렇게 홍보도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만 주면, 방송이, 촬영이 가능하니까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 방송을 찍어서 내보냈을 때,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나타나고, 무속세계가 어지럽혀진다는 것을, 알고 있나? 알고 있으면 더 나쁜 인간들이지. 예, 알고 있으면. 모르고 했어도 문제가 되고, 알고 있으면 더 나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좀 조심을, 할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연말이고, 지금 이제 12월 중순 들어왔고,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새해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시점에,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점사를 보기 위해서 점집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SNS나 인터넷, 또 방송을 보고서 참고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방송 나온 점집은 찾아가지 않는 게더 유익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송에 나온 점집을 찾아갔다가 뒤통수 맞고 사기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좀 불량하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정직한 그 선생님들 만나서 점잘 보고 정직한 분들 만나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점사를 보는 것도 자기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답답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남편하고 살을까? 해서 전보러 갔다가 금전 문제, 자식 문제, 예? 또는 직장 문제, 예? 그런 문제로 이제 점을 보러 갔어. 근데 이제 구슬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구슬 안 하면 매우 답답하고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 팔자는 이혼할 팔자다. 과부 같은 팔자다. 구슬 해줘야만이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해갖고 이제 구슬 하라고 해서 월급쟁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먹고 쓰고 보험료 내고 교통비 하고 이것저것 사서 먹고 하다 보면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그럭저럭 적금 들고 모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답답해서 점보러 갔더니, 야, 네 팔자는 과부 팔자여, 이혼할 팔자여, 구슬해야지 행복하게 살수 있어. 그러니까 이혼하면은 자기 자식이, 야, 자식은 자기가 키울 건데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간절한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무당은 그것을 딱 이용을 한 거죠. 이 사람의 그 심리를 상담하면서 벌써 꿰뚫어 본 거죠. 아, 이 여자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강력하구나.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구슬하라고 하면 하겠구나. 벌써 딱 본능적으로 온 거야. 너 이혼할 팔자야. 구태해야 돼. 구 안하면 너 이혼해. 몇년못 살아. 뭐 그렇게. 그럼 이 여자는 이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태해야지. 구태하면 구슬하면 됩니까? 좋아지지, 행복해지지. 그렇게 이제 밑밥을 던져놓는 거죠.